대기름 떡이 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다역입니다. 지금 프리티다역에서 환풍기가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소리가 조금 소음이 조금 큽니다. 이렇게 매장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시간 프리티다역에 어떤 다역이 신상품으로 들어왔는지 보여드려요. 제가 사장님께 사정사정 통사정 했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게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부러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농장에서 지금 막 성장을 시킨 다육들이 출하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시간 사장님께서 저한테 요 아쿠아리스 요거 24,000원 판매를 하고 계신데 요게 시뻘겋게 물이 든대요. 완전 이 세상 물듬이 아닌 완전 저 세상 물듬 너무너무 색감이 빨갛게 물이 든다고 사장님께서 요거 진짜 강추하셨어. 나 그래서 요거 한번 키워보려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저 상단이 이렇게 막 너블너블하니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요 아쿠아리스가 엄청나게 시뻘겋게 물이 든다 그래가지고 저 녀석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요거 가격은 24,000원 판매하고 계신데요. 매장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르시고 저 밑에 계신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조금 기다릴 수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문자를 넣어봐 주시면 어떨까? 지금 저 이제 사장님 영상 보시고 네가 시켰냐? 이제 또 그러신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매비나큼도 매비나큼 군생 새로 입고됐는데 진짜 떼글떼글하고 따글따글하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얘가 보니까 진짜 농장 사장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 저도 해봤지만은 요 매비나큼 같은 경우에 여름에 약간 힘들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게 바로 요 매비나금이에요. 제가 요거 매비나금 사장님께 2만원이라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요거 포트 사이즈가 지금 10cm 포트인데 요 매비나금 새롭게 들어왔고 요 다육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러우는 아닌 것 같은데 러우 맞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요 다육이 밖에 있다가 색감 살짝 지금 라인에 물이 들어왔죠? 지금 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리대에서 보여드렸던 미니벨큼이 바로 얘예요. 자, 근데 사장님 진짜 관리 잘하셨죠? 이제 하우스 안에서 진짜 웃자람 없이 이렇게 잘 키워내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요번에 보니까 사장님께서 앙팡금도 이렇게 들여놓으셨더라고요. 앙팡금. 자, 요 앙팡금도 진짜 제가 키워보지만은 요 녀석도 이 색감이 진짜 봄에 정말 환상적으로 봄, 가을로 너무너무 예쁜 색깔. 겨울에도 예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금다육이 키우기 편안한 시기가 지금 오고 있죠. 앙팡금도 지금 입고가 되었고요. 줄리아나도 요만한 사이즈가 입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줄리아나 큰 사이즈도 입고가 됐어요. 사장님께서 줄리아나 금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요거는 지풍문리버금. 저는 이게 참 이름 너무 독특하더라고요. 지풍문리버금 가격은 3만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름에 진짜 갈증이 금다육이에 대한 갈증 진짜 컸을 텐데 지금 요 이제 사장님께서 딱 지금 그런 그 마음 다 읽고 이렇게 입고를 시키셨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빙글빙글하게 물이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홍매화도 색깔 굉장히 예쁘게 들잖아요. 홍매화도 입고가 됐고요. 비치 호리대 정말 사이즈 좋은 비치 호리대가 입고가 됐어요. 와 진짜. 근데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택배는 여기 가는 길에 부러지고 또 받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이곳 때문에 그 좀 이렇게 혹시라도 좀 이렇게 컴플레인이 있으실까봐 매장 안에서 일단은 조금 이렇게 달궈가지고 판매를 하신다고 뭐 오셔서 그 보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 지금 요번에 너무 이제 요렇게 요 정도 요 컨디션이 요렇다고 가는 길에 택배 부러진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요거는 요거 팅커벨 금 같은데 여기서 지금 컨디션 굉장히 좋죠. 상태가 너무너무 예쁘고요. 신데렐라가 대품이 왔어요. 진짜 신데렐라 이렇게 큰 사이즈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신데렐라 금이 왔고요. 요거는 뭐야? 레몬로즈 금인가? 레몬로즈 금도 사장님께서 요거 입고 하신 이유가 요거 묵히신다고 달궈갖고 여러분께 지금 보내드린다고 이렇게 지금 입고를 하셨어요. 요 아래에도 이렇게 있네. 요게 진짜 예쁜가 보다. 나 요거 오늘 분갈이 하나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요거 아쿠아리스 군생. 어머, 사장님께서 보통 이 정도 수량으로 입고를 많이 안 하시는데 요 다육이 지금 이렇게 입고 하신 거 보니까 진짜 요거 예쁜가 보다. 아, 여기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 레몬로즈 금 요거 2만원인데
지금은 웃자라서 안 되고 사장님께서 저거 달고신대요. 달궈가지고 예뻐지면 그때 이제 판매하신다고 매장에다가 지금 이렇게 들여놓으셨네요. 자, 저는 요거 아까 그거 다음 그거 뭐 아 저기 또 있습니다. 자, 저쪽에 보러 가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신상품을 들여갖고 오시면은 어느 한 사이트에다 두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여러 군데다 놔서 이제 얘가 예쁘게 물들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시는데 요거 이쁘다. 아쿠아리스 군세. 어, 요거 딱 좋네. 요거. 오, 득템. 자, 아쿠아리스. 아, 그 다음에 후레뉴도 여러분들 새로 들어왔는데, 아, 요즘에 후레뉴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 후레뉴 사이즈 진짜 좋은데, 요거 지금 24,000원으로 후레뉴도 입고가 되었어요. 자, 요것도 여러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요거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시면은, 어우, 사장님께서 진짜로 요거 떨어지는 게 정말 싫으시니까 택배하시는 거를 계속 이렇게 조금씩 다육들, 요, 이번에는 뭐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꾸 떨어진대요. 포장할 때 자꾸 떨어져 갖고 너무 신경 쓰인다고 사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는 뭐지? 요것도 뭔 신상인데? 요거는 뮤즐리 같은데? 뮤즐리 군생도 지금 입고가 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새 다육이, 신상 다육들이 군데군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앉아 계십니다. 아, 참, 짧은 입쪽송이 들어왔던데. 저 사장님 거 짧은 입쪽송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가지고 분갈이한 영상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입쪽송 보러 가겠습니다. 어, 요거 빛이 오리데 진짜 너무 야무지고 너무 예쁘죠? 어, 귀여워. 아, 제 거 입고지 비치우리대 분갈이 했는데 하도 많이 옷자라갖고 거리대에서 키웠는데도 옷자라갖고 제가 그냥 많이 이렇게 조금 이파리 많이 떼줬어요. 자, 요거는 레드탄 요거 2만원, 레드탄 군생 2만원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상 뭐 들어왔나? 라탐 철화 대품 큰 거 요거는 28,000원 입고가 되었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어머, 이거 뭐야? 원종 카시즈 2만원, 원종 카시즈 군생 2만원. 어, 이거다! 짧은 입적성 36,000원. 여러분, 짧은 입적성이 가격대가 꽤 높아요. 근데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이 짧은 입적성은 그 왜 약간 그 립스틱 있잖아요. 뒤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립스틱들이 자그마한 애기들이 뭉댕뭉댕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짧은 입 적성은 매니아님들이 좋아하시죠. 짧은 입 적성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 뭐야? 요거? 요게 사장님이 요거 알려줬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훌딱. 요거 엄청 예뻐지는 건데 새빨갛게 변하는 건데, 아, 요즘에 이렇게 너부대대한 요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좋아가지고 요거 색감 진짜 새빨간 거 요거 이제 새빨갛게 물이 드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입고가 되었고요. 사장님께서 일로 와봐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시거든요. 아, 이 둥그리빛이 진짜 너무 예쁘다. 어우, 진짜 상공에서 보고 너무 잘생겼다. 요런 애들 진짜 엉덩이가 빵 빠지만 그런 화분에다가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엉덩이 빵빵한 그런 화분에다가. 어, 요거 앙팡금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갖고 요거는 뭐지? 라우인가? 요, 그 다음에 와, 사장님 요번에 수연금 요거 16,000원 입고 하셨는데 요 수연금이 그냥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수연금하고 살짝 다르대요. 잎이 조금 넓다고 하시더라고요. 허, 이거 이쁘다. 이 수연금. 어우, 진짜. 어우, 정말 어떻게 클지 되게 기대가 크다. 수연금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가볼까요? 좀 깜깜해요. 제가 이제 촬영 다 마치고 이게 다 이제 하고 나서 지금 촬영을 하는 거라서 여기 보면 줄리아나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입고 됐어요.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이 줄리아나 새까맣게 물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줄리아나 대박. 그 다음에 이 야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장님께서 큰 사이즈라고 하셨는데 이거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지? 2만원이라고 하셨나? 아방가르드 입고가 되었습니다. 아방가르드 입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주말에 프리티 다육에 이렇게 농장 나들이 하시면 이런 다육들 새로 입고가 되었으니까. 아니, 양진이게 여러분, 이게 양진이 얼굴이 이렇게 큰 양진이 나 진짜 못 봤는데 어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진짜 양진 사랑 끝없어.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그 지금 다 입고 들어와갖고 거의 다 판매가 다 돼버렸대요. 요거는 진짜 큰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 요 양진 얼마나 예쁘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 요것도 양진 대품 지금 완전, 그러니까는 얼굴 하나가 사이즈가 좋은 양진이 들어온 거예요. 자, 양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프리티다육에
작은 사이즈, 콩분 사이즈 화분 다육들 많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사장님께서 요이 땅 하시면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 요번에 러블리 베어인가? 진짜 예쁜 애기가 지금 들어왔는데, 러블리 베어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요거는 호리즌. 지금 호리즌은 이렇게, 어머, 얘 뭐야? 얘 되게 예뻐졌다. 어머! 웬일이야? 이거 뭐야? 어머, 웬일이야? 이거 되게 예뻐졌다. 어, 귀여워. 예뻐.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너무 예쁜데? 왜 이렇게 예뻐졌어? 어우, 여기 라즈아가드. 라즈아가드 이제 엄청 예뻐지겠죠? 어우, 이게 뭐야, 근데? 이거 뭔데 이렇게 예쁘지? 이름표 없으면 몰라. 이름표 없으면 다육이 문맹 되겠습니다.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색깔 왜 이리 예쁘나? 자, 그리고 전 진짜 요즘에 백화라즈 너무 좋아요. 요거를 물을 먹이면 요렇게 된대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대박이죠? 그리고 아우, 요 아래 애기들 지금 막 이렇게 크면서 다 물을 안 줘도 습기 먹고 많이 컸어요, 여름에. 뭐야 이거? 샬롯, 아우 이쁘다. 샬롯 24,000원 샬롯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 어디에 제가 러블리 로즈, 아 뭐야, 러블리 베어? 자, 요거 요거 입고 다니는데,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저 이거 얘가 색감이 진짜 환상적으로 예쁘거든요. 얘가 색이 엄청 예뻐져요. 이게 갖고,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키우고 싶다. 요거 얼마나 예쁠까?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기쁘다. 저는 자, 요거 진짜 손에서 뭐 들고 지금 못 놓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놓고 가야 되나? 제가 얼마나 예뻐지는지 아니까. 지금 보면은 프리티 다육이 오면은 묵은 애기들이 진짜 많아. 이거 양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양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뭐야 저거? 저기 살 수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완전. 아, 진짜 물 한번 먹이면 진짜 빵 터지래들. 와, 진짜 완전 대글대글 진짜 짱 단단하게 묵은 애기들 진짜 많아요. 지금 물 안 줘가지고, 근데 밑에서 새끼 키워내느라고 이렇게 새로 난 애기들이 이렇게 컸어. 엄마 지금 빼짝 말라갖고 이러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저는 너무 행복한 게 찬바람 불면 다육들이 매일매일 예뻐지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여기 레티지아 사이즈 굉장히 좋죠? 제가 지금 한쪽 그 팔에다가 다육이 지금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원래는 좀 슬쩍 보여드리고 쇼핑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로 쇼핑 지금. 어머, 매직젠골드 철화가 들어왔네. 어머, 매직젠골드. 아, 그러고 보니까 레티지아 철화는 많이 봤는데 매직젠골드 철화는 처음 봤네. 가격 2만원 지금 들어왔습니다. 사랑스러워라. 얘는 뭐, 이거 줄리아나 작은 거, 작은 사이즈 줄리아나 같죠? 그리고 사장님이 또 모두 들어오고 했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제가 베란다에서 키울 다육이하고 그 다음에 거리대에서 키울 다육이를 제가 구별해서 얘를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상품들이 들어오는 위치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여기 단골 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나저나 이 비추리 너무 이쁘다. 이 둥근잎인가봐요. 둥근잎 비추리 된가봐. 이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 나 진짜 어떤 화분에 심으면 딱 어울릴지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어. 아, 그 화분이 딱인데. 이게 러블리 베어. 요거.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나 넘버나인 진짜 너무 키우고 싶다. 러블리 베어 여기 있다. 대박 귀여워. 너무 예뻐. 러블리 베어 진짜 완전 사랑스러워. 요거 러블리 베어.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거 있죠, 요거 뭐 어떤 거, 요거 이 피치 캔디가 그렇게 예뻐지고 있다고 사장님께서. 저는 피치 캔디 지금 키핑장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못 보는데 내일 보고 알려드릴게요. 어머, 그리고 핑크 스팟도 사이즈 좋은 걸로 사장님 입고 하셨네. 핑크 스팟 입고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메비나큼 요거 3만원 입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요거 룬데리도 여러분 진짜 이 그 슈미미트는 큰 사이즈로 품어서 키우세요. 왜냐면 얘가 물 들여가지고 꽃을 딱 피워줬을 때는 진짜 큰 사이즈가 최고야. 작은 것도 좋죠. 예쁘죠. 근데 큰 게 몇 배는 더 예뻐요, 진짜로.
진짜로 몇 배나 더 예쁘니까 큰 걸로 강추 강추 드립니다. 러블리 베어, 저는 러블리 베어가 얼마나 예쁜 다육이인지 알고 있지요. 나는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 러블리 베어, 제가 러블리 베어는 소품으로 가지고 있어요. 군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마음이 그냥 엄청 훅하네. 나 요거 요게 뭔지 사장님이 줄 저기에 뭐지? 저거 엄청 로사로아는 아닌데 로사로아? 로사로아인가 보다. 로사로아 색감이 엄청 시뻘겋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사장님한테 물어보려고요. 이게 뭐야 언니? 이러면 언니가 야 이거 플로리디티잖아 딱 그러시는 거 아니야? 자 추측. 자 사장님이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하죠? 진짜 궁금합니다. 로사루아는 제가 외두 하나를 키워요. 제 진짜 정말 빨갛게 물이 들죠. 너무 예쁘다. 제가 그 물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너무 예쁘죠? 이거 얼마지? 언니한테 가격 물어봐야 되겠다. 너무 크다. 사이즈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다 갑자기 쇼핑하는 시간으로 훌렁 바뀌어버렸습니다. 무거워서 촬영 마치고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제가 지금 프리티다육에서 뜬금없이 쇼핑하는 영상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쇼핑을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막 예쁘다고 하면 요즘에는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저 빌게이츠 군생 진짜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빌게이츠 군생을, 요거 어딨지? 언니 어디 있는데? 빌게이츠 군생 제가 물든 걸 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갖고 그 빌게이츠 군생이, 언니네 어디 없나? 빌게이츠 군생 없나?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거 색감이 멀리서도, 이거 얼마? 라지아가 9,000원? 여러분, 라지아가 진짜 예뻐져요. 그래갖고, 진짜로 눈에 탁 걸려요. 정말 예뻐가지고. 자, 그렇게 예쁜 게 라지아가랍니다. 어우. 자, 이렇게 지금 또 한번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얼마나 예뻐져. 그리고 제가 지금 요게 또, 어머, 눈에 밟혀. 요거, 나 이거 너무 좋아. 다부터 키워. 진짜 이상하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이뻐요. 이런 게. 요런 거, 요거 너무 예뻐. 나 내 눈에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자, 요거. 완전 좋아요.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아방가르드도 색감이 진짜 예쁘던데. 그러니까는 제가 요거 고르는 거는 너는 키핑장에서 나랑 조금 대굴대굴 다굴다굴 좀 굵게 좀 이렇게 달궈져 보자. 요런 마음. 요런 마음으로 요거 지금 이렇게. 너무 예쁜. 얘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도 몰라.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이거는 분갈이 영상에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가 사실 이거 가격을 모르겠어. 사장님 이거 얼마야? 이거 양진 이거 군생 너무 예쁘죠? 양진 군생 여러분 진짜 사이즈 이렇게 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대박이죠? 다시 왔어 여기. 어머 얘 물든다. 어머 예쁘게 물드네요. 기특해. 물을 못 먹어갖고 많이 이렇게 조금 힘은 없지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갈이 할 화분을, 자 화분은 사장님이 지금 제가 화분 영상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는데요, 화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사장님 댁에 화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이게 화분이 많은 사장님들. 자 화분도 같이 보여드리고 화분 지금 분갈이할 화분 지금 선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화분이 어울릴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요것도 입구가 됐는데 이게 로얄 살루라고 하셨나? 언니야 이게 이름이 뭐라고? 예. 안 가르쳐줘. 빨리 말해줘. 숨 넘어가. 살로? 가격 얼마? 14,000원인데 이번엔 적심이야. 14,000원? 적심이라고. 적심 14,000원? 적심이면 어때? 아니 앞전에 하고 가격 차이가 있잖아. 많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괜히 저번 주 받으신 분들이 그러실까봐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 이거는 적심 군생이라고 합니다. 어우 잘생겼다. 요런 애기들 진짜 예쁘게 물들지. 얘는 딱 거리대에서 진짜 딱 키우면 딱 좋은데. 그러면 얼마나 예쁠까. 가격도 너무 좋죠. 14,000원. 저 이거 보고 송충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아, 이거 렉서스구나. 러우 닮았는데. 아, 렉서스. 렉서스. 사장님, 뭘 저렇게 막 고르고 다니셔? 요건 뭐야? 요거는 신비로즈? 아, 신비로즈 색감이 되게 독특해. 색감이 되게, 어머, 이런 색감이야. 신비로즈. 사장님이 신비로즈 좋아. 더 예뻐져요? 신비로즈가 더 예뻐진대요. 완전 신비로즈. 완전 예쁘게 변하나 봐요. 와우. 저 이제 하부, 요 다육이, 사장님 지금 열심히 지금 다육이 고르고 다니고 계세요. 이거 프로미스? 아, 프로미스? 어디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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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프로미스. 어머, 이건 언니 얼마야? 그러니까 얘는 봄에 왔던 아이고, 지금 얘는 그래서 조금 새콤새콤하잖아. 예쁘다. 얘도 이런 색 나는데, 가격은? 가격이 좀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나는 얘만 원일 때 가져왔는데 8,000원 돼 버렸어. 아, 그래? 신경질 나. 그럼 언니 같으면 뭐살 거야? 뭐살 근데 얘는 거야? 작다 그러실 수 있어. 묵었는데. 그치? 얘는 커. 이런 거 젊은애 사시라 그래. 젊은애? 왜냐면 이게 더 편할 수, 그리고 이게 층은 높아, 더. 아, 그러니까 농장 그렇네. 선생님이 잘 키운 거, 난못 키운 거지. 아, 바로 지금 그거 자백하는 거야? 자백이 아니라 솔직한 거야. 아,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얘는 8,000원인데 얘는 만 원이라고? 그래, 내가 만 원일 때 가지고 얘는 8,000원일 때 가지고 지금 가져온 거지. 이거 이쁘다. 진짜 예뻐. 이렇게 예뻐진다니까. 이거는 이쁜 것도 아니야. 여기 진짜? 색깔. 헉, 얘 새까만새까만해. 왜안 믿냐? 내가 이쁘다 하며? 아, 진짜 이쁘다 이런 뜻이야. 일단 의심부터 하더라. 아니야, 언니. 자, 봐봐. 얘는 조금 더 색깔이 덜 났다고. 얘하고 똑같잖아, 지금. 옆으로 보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래? 색깔이 난 아이하고 얘가 낮에 이쁘다. 보면 더 예뻐. 미치게 예뻐. 그래? 그래? 그럼 요런 애 키우면 저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아까 얼마나 키워야 될까? 이거 그냥 봄에부터 지금까지 묵혀놨던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요랬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년 봄? 나 프로미스 바꿨다. 맞아. 언니가 프로미스 가꿨다고 들은 했는데, 척도 안 하더라. 아니,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아, 그랬어? 이게, 얘가 같이 이렇게 초록초록하니까. 근데 얘가 괜찮아. 층이 더 높아서 그렇네. 요거를 그냥 그 애완본 조그만한 거. 아, 내가 가져올게. 이야, 요즘에 왜 저렇게 셀프로 잘 다니지? 희한하네.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뭐야, 이거? 뭔데, 이렇게 입장 뒤가 얘는 새빨개? 그 사이에 다 여기 보, 뭐야, 이거? 언니, 이거 뭐야? 로조. 로즈? 야, 얘 진짜 특이하다. 이쁜 거 봐. 딴짓하지 말고. 옷 자랐어, 걔. 이쁜데, 입장 걔도 봄에 뒷면이? 갖다 놨는데 옷 자랐어. 대박. 자, 이게, 아니, 왜 이걸 들고 그래? 이걸 들고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이 심어갔어. 아, 이렇게? 이 앰분에. 너무 이쁘지 않냐? 이게 작은 분들이 이렇게 외두짜리 심어도 상당히 예뻐. 그러니까 얘는 좀 작아 보이잖아. 지금 묵은 아이를 넣으면. 근데 묵기는 얘가 색깔은 이렇게 난단 말이지. 근데 요 아이 이쁘지. 어떻게 보면 약간 아모르도 닮았는데 또 갖다 대니까 틀리더라고. 색감 물드는 게. 걔 아니, 나아. 맞아, 언니. 얘는 물드는 모양이, 나 진짜 처음 보는 모양 같아. 물드는 모습이. 그래, 까맣고. 이게 내가 봄에, 나도 봄에 접한 아이인데 예뻐. 근데 여기다가 손님이 심어갔는데 심어갔어? 너무 예쁘더라고. 얘 진짜 예뻐질 거예요. 내가 그랬지. 언니. 걔 해피. 해피? 언니, 나뭐 하나 나 이름 모르는 거또 있어. 어디 갔지? 저기, 언니 일로 와봐. 내가 이름을 추측했는데, 이게 플로리디티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이거. 플로리디티 맞아. 진짜? 얘 봄에. 너무 예뻐졌지? 봄에 팔았잖아. 이거 얼마지, 언니? 그때 얘는 가격 있는 거야. 얘는 5만 맞아, 원짜리. 맞아. 이 포트가 큰 포트였어. 그리고 작은, 이거보다 작은 포트가 2만 원 팔았고. 내 다육이 판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그때 엄청 5만 원 예뻐져. 팔았어. 이게 그러게. 아마 적심 아닐 거고, 그래서 가격이 그렇고. 5만 원짜리가 또 있어. 걔도, 근데 걔는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너무 예뻐졌어, 얘. 어머, 나 목수액 타놓고 물 줘야 되는데. 아, 물 주려고 지금 목초액 타는 거야? 아, 좀 고픈 애들이 있더라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럼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 아니라, 저번에 줬어. 여기 목초액 냄새 나잖아. 진짜요? 언니 관수 시작했어요? 저거 목수액이야, 지금 저것도.
그러면 지금 사장님은 지금 벌써 간수를 시작한 거네? 했지. 와, 난 아직 안 했는데. 그래? 해야 되겠네, 나도. 애들이 너무 말른 애들은 그냥 저렇게 했다가 뺐고, 얘네는 어저께 분무기로도 뿌려줬고. 아, 이렇게. 같지 않아? 나는 그래서, 어메, 뭔 물이 저럴까 했더니 목체 얘기였구나. 뺀뺀하잖아. 그래도 오늘은 한풍이 바람 많이 날려갔네. 어제 저녁에는 말도 못하게 났었어. 바베큐 냄새. 바베큐 냄새.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가 났었더랬습니다. 자, 저거 플로리디티 맞췄네.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플로리디티를 소개한 기억이 있어서 그건가 했는데, 근데 색감이 왜 저렇게 쟤만 예뻐진 거야? 너무 색감이 예뻐갖고. 플로리디티가 색깔이 빨리 나. 빨리 나? 색깔이 빨리 나는 애들이 있잖아. 그렇지. 빨리 색감이 예뻐진 애들이 있지. 그렇지. 맞아. 얘가 안 나오고 있는 거 봐봐. 바보같이. 얘 안 나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야. 색감이 나야 되는데. 얘 나는 거 봐봐. 홀리데이. 홀리데이 색감 이렇게 지금 나고 있어요. 지금. 얘도 내가 안 가져온다 해놓고 가져왔다. 레드탄? 아, 이제 레드탄 언니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금도 많이 갖고 했더만 이제 금 이제 이뻐질 때지. 언니 조금 있으면 분명히 웨스트 레인보우 이제 가지고 올 거 얼큰이. 내 거 50송이짜리 얼마나 예뻐? 얼큰이 이제 잘 크고 있지. 얼큰이 이제 가지고 오실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이 웨스트 레인보우를 되게 예쁜 거를 갖고 오시거든요. 맞아. 사이즈 조금 큰 거, 작은 거 말고.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갖고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나도 갖고 싶어, 그 소리 같다. 웨스트 레인보우? 아, 언니, 근데 웨스트 레인보우 여름에 진짜 힘든데. 언니, 요번에 언니 웨스트 레인보우 별로 없네? 언니 그 저기 뭐 왕창 심어져 있는 거. 다 몰아 심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근데 댓글에 누가 그러시더라. 언니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잘 산다고 하더라. 진짜? 대박. 감사하다. 진짜 그러시더라고. 진짜 여름만 잘 나면 이제 예뻐질 다육들이 이제 이미 여름 났으니까 예뻐질 다육들이 왕창 있죠. 뭐 언니? 언니 그거 뭐야? 써 있잖아. 크림티. 크림티? 응. 이뻐 크림티. 나도 키워 크림티. 근데 나는 라오인 줄 알고. 언니 나 라오이도 있어. 못 봤어? 못 봤는데? 아, 있어봐. 얘 비교 좀 해보게. 여기서 있어. 이 크림티. 어머, 나와 지금 또 거리 그 지별판 위에서 크림티 하나 키우고 있는데 요 크림티 있으면 하나 더 드려야지 했는데 야, 딱 들어왔네. 아니 이름이 써 있잖아. 앞에. 안 들어봤어. 야, 요게, 크림티 들어왔다. 요게 크림티고 요게 네. 라오이고 이렇게. 맞아요. 입장이 약간 틀려. 맞아요. 이 언니 이 크림티가 라오이랑 백봉교배종이래. 대박이지? 아, 진짜. 그 고부하는 거지. 언니 대박이지 않아? 이게 어디 근데 키우다가 보면 입장은 닮았잖아. 키우다 보면 백봉 닮은 게 나와. 그래, 근데 입장 닮았잖아 지금. 백분이 분이 지워지면 닮았어. 백분이 진짜로 라오이랑 나오이. 정말 많이 닮았어. 이건 라오이. 너무 예쁘지 않아? 맞아. 이거는 라오이 중에서 조금 이쁜 아이야. 그치. 맞아. 좀 이쁜 애가 있어. 그렇지. 그럼 그래서 언니 나 이거 교배종 선별하는 거 읽어보잖아. 그러면 엄마 다육이를 되게 신중하게 골라. 당연하지. 꽃 이거 심어들 때. 당연하지. 갖고 막 거기 써 있어. 백분감이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막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선별할 때도 그렇게 6,000원. 자, 나 크림티 언니 있으면 나 왜냐면 나 크림티 되게 예쁘게 지금 거리대에서 하나 키우고 있거든. 아니, 그래서 크림티인지 몰랐어? 나 라우인 줄 알았어. 백분감이 하도 좋아가지고. 라우이 크림티 먼노. 그다음에 크림썬 다 헷갈려서. 나 크림썬 너무 좋아. 언니 크림썬 없잖아. 언니 크림썬 있어? 어저께까지 있었는데 어제 세 개 남은 걸 다 가져가셨어. 그래. 왠지 알아? 걔 이뻐지는 거 이제 아시는. 그치. 언니 근데 거 저기 있잖아. 그걸 못 찾으시더라고. 먼노 사이에 껴놨거든 내가. 아 진짜? 이거 닮았구나. 몰랐죠? 그러면서 찾아봤어. 근데 같이 갔다는 모르는데 진짜 모르신 분들이 많아. 얘네 다섯 거는 모른다? 그렇지. 근데 진짜 딱 얼굴 대고 하면 그럼 틀려. 약간 다르지. 많이 틀려. 어제 내가 그분한테 설명해줬지. 뭐야, 일부러 그래 놀리는 거야? 자, 크림티 완전. 제가 안 그래도 나 크림티 있으면 크림티 하나 더 키워야지 했었는데. 이거는 봤어? 봤지 언니. 나 저기 있잖아 바구니. 이거 새빨개져. 이거 완전 빨갠다며? 검색해봐. 진짜 빨개. 너무 예뻐. 그러니까. 나 그래서 가져왔어. 그래 언니 그런 거 좋아하자. 언니 풀일 언니 가만 보면 은근히 보면 풀일 계열 다육이 좋아해. 이거는 봤어.
뮤즐리 봤지. 언니야, 그거 뮤즐, 그렇지. 뮤즐리 봤어. 자. 대박. 뭔노, 어머, 뭔노 초라가 입구가 됐네. 얘는 쌩얼 진짜 많이 터졌다. 웬일이야. 어머, 언니, 이거 얼마예요? 대박. 가격 있다고? 가격 안 써 있거든? 와, 세상 사이즈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먼노 철아 대품 찾아다니시는 분들, 지금 프리티 다이어그로 연락 주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지금 사장님이 그, 여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거 다섯 개 보이거든요? 저 이렇게. 웬일이야. 어머, 얘 진짜 많고, 얘는 쌩얼이 진짜 세 개나 터졌는데, 얘 너무 예쁘다. 수영이 이렇게 예쁘고, 요석도 쌩얼이 이렇게 터져갖고, 너무 예쁘네. 와, 여기도. 어머, 근데 얘는 진짜 많고, 어머, 웬일이야. 세상에, 사장님. 예쁜 몬도 입고 하셨네요. 여러분들. 원노 그 철화 대품 찾아다니셨던 우리 매니아님들 프리티다이브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미쪼리님하고 분갈이 영상에서도 송출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요거는 어우 진짜 너무너무 예쁘네. 진짜 칭찬해 너무 예쁜 원노 철화 대품 군생 입고를 하셨습니다. 요게 분 사이즈가 뭐 거의 한 26cm 정도 되는 분 사이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원노 철화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우 세상에 너무 예쁘네. 가격 사장님께 문의 한번 해보세요. 저는 대충 예측하는 가격대가 있거든요. 왜냐면 먼노는 여러분 군생이 요정도 밥이다 하면 가격대가 상당하거든요. 사장님 빨리 이거 얼마인지 이거는 별도로 문의하면 알려줘. 이거 진짜 잘생겼다. 이거 어제 분갈이 했는데 밑조리 언니 어떤 수영 가져갔지? 언니 밑조리 언니 분갈이 한거 봐야 되겠다. 사장님도 분갈이 하셨어요? 사장님 거 어딨어? 여기 하트네요. 진짜? 어머 웬일이야. 이거 언니가 아니고 고객님 거였어요? 진짜 언니 예쁜 거 골라주셨네. 하트. 그러니까. 아 세상에 너무 예쁘게 분갈이 해주셨어. 너무 예쁘다. 이거 깨끗해서 흙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건강해 언니? 너무 건강해. 그때도 너무 깨끗했는데. 세상에 너무 예쁘다. 완전. 밑조리 언니 분갈이 했지 언니? 밑조리 언니 거 보러 가야 되겠다. 너무 예쁘다. 예쁘지? 완전 쌩얼 완전 훅 터진 거. 이번 시가 프리티 다육에서 새로 입고된 다육이 또 다부댁이 좋아하는 다육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영상이 어두워서 죄송해요. 제가 늦은 시간에 매장 안을 구경하면서 갑작스럽게 촬영을 한 영상이라서 영상 다소 어두웠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